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한 1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인데, 모키님이 우리나라 저출산은 왜 일어날까, 뭐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했던 그 생방송을 편집해서 올리셨는데, 그 오키님이 하셨던 그 원인들, 주제들은 다 맞아요. 다 맞고, 다 맞는데, 이제 다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제 생각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기간에 압축성장이라고 하죠. 그 짧은 기간에, 극도의 짧은 기간에 극도의 성장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다 사는 농경사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 농경사회가 이 속세, 이 도시에서 사는 이 도시화가 된 사회가 이게 크게 달라요. 조선시대의 농경사회, 중농사상 이거 하나로 이걸 설명을 할수 있는데, 좀 얘기가 길어져요. 저도 이거를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컨텐츠 한 3, 4부작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우리 할배 세대까지 이어져온, 아니면 뭐좀 너무 유교 집안, 이런 꼬머 집안에 계속 이어져오는 전통이 그거잖아요. 남아선호 사상. 그것도 우리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 딸내미만 주구장창 나와. 근데 그 유교 문화 때문에, 또뭐 우리나라의 이런 특수한 어떤 문화 때문에 딸내미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노동력을 잃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빨리 결혼을, 빨리 시집을 갔어. 뭐 15살, 만 15살 정도라 쳐요. 그 15년 정도만 집에 노동력이 되는 거고, 다른 집안 노동력으로 끌려간다고, 딸내미들은. 그러니까 계속 집 근처에 이렇게 촌락에 남아 있으면서 농사일 같이 하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근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우리, 왜냐면 양반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우리 다 상민, 대부분이 상민 출신일걸요. 그러니까 상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다들. 다 이제 농사 짓고, 뭐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남아선호 사상도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농경사회일 때는 애를 많이 낳는 게 개이득이야. 애를 10명 낳으면 걔네가 다 나중에 노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노동력이 된다고. 옛날에 또뭐 기계가 있었어요. 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니까, 사람 많이 낳을수록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육아의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같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도시 속에 이렇게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애가 적을수록 유리하죠, 아무래도. 일단 우리 90년대생들, 뭐 80년대생들,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가 그런 것 같아. 결국 집에 많아봐야 형제 두 명인, 그러니까 많아봐야 삼형제 집이고, 삼남매 뭐 삼형제 삼자매 집이고, 보통 애두명 아니면 애한 명, 이게 이제 MZ 세대 인것 같아요. 딱 구분하는 게딱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 얼추.
물론 또 70년대 중후반생 형님 누님들도 도시 출신이시면 또 삼형제 이상 좀 보기 힘들더라고. 뭐 각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확 몰려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이 자녀가 많아지는 게 원래 그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 집안 경제력과 뭐 어떤 가계 플러스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수가 그 가계 수입의 비례를 결국 비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자녀의 수가 가계 수입에 이제 가계 이 흑자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계속 다 적자만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당장 또 육아라는 게 당장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또 독립을 늦게 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20년을 봐야 되잖아, 적어도. 그게 그 수능 치고 나서 어느 대학 가냐 또 그거잖아. 근데 또 대학교를 가도 좋은 대학교를 가도 이게 얘가 성공하는 삶을 산다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시대는. 옛날엔 그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씨가 빠지게 뭐 영어 유치원 보내가지고 뭐 어디 뭐 방학 때뭐 미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보내가지고 어학 연수시키고 또뭐 좋은 학군 보내가지고 또그 학군 근처에 있는 그 사교육 학원가 거기 다 보내가지고 스카이 보냈다 쳐. 근데 그 보낸 노력에 비해서 그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직감하는 거예요. 와, 이거 애 낳는 거 이거 가성비 떨어진다.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가성비를 존나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딪히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부딪히고 대가리 깨져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면서 아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 선봉대가 없다고. 선봉대가 있긴 해. 있는데 선봉대의 표본이 되게 적을 뿐더러 본인이 선봉대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 영어 나도 기억이 안 나다. 아, 선봉대는 뱅가드인 거 아는데 이거 좀잘안 쓰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그 회사 이름이 있어. 회사 이름에도 이 영어 단어 쓰는 데가 있더라고. 이거 좀잘안 써. 이거 완전 문어체라서 잘안 쓰는 영어 단어인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야 돼. 막 선구자 이런 느낌으로 살아야 돼. 아, 프라이 뭐시기였는데? 아, 한번 찾아보고 올게, 잠시만. 아, 프라이 그게 아니라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가 많이 없어. 뭐 우리나라 이제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없어요. 다그 레퍼런스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아이,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맨날 귀에 딱지 붙도록 듣는 게 뭐야? 레퍼런스 찾아라. 레퍼런스 봐라. 그 참고할 거 보고 따라 하잖아. 너무 안전해. 너무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개인주의랑 우리나라의 개인주의가 좀 많이 달라요. 서양은 그 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이 형님은 이제 좀나 인스타 마팔하진 않더라고요. 좀 서운해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온 바트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마 군인에 관심이 많고 군대 관련한 어떤 그런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분이면 되게 이 사람을 알 거야. 이 사람 생각보다 주 구독자층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내 나이 또래 한국 사람들. 저는 이제 일하다가 알게 됐죠. 그 사람을 한 직접 그 처음 만난 것도 그 사람 집에서 만났어. 집에서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튼,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좀 어떤 그 서양식 개인주의의 어떤 표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던 서양식 개인주의의 표본이었어요. 이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말하더라고. 아, 나 개인주의고. 솔직히 우리 더치들은, 네덜란드 사람 이런 좀 이쪽 서유럽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솔직하고 그걸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막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은 또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평소에 막 말을 재잘재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 번씩 촌철살인 이렇게 뱉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냥 한국에 이제 최적화 돼가지고 그 사람도 뭐 한국 사람들이 당황할 만한 그런 말을 전혀 안 해요. 진짜 그게 진짜 겸손이고 배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먼트를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한 거지 그건 결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 아이고 바트라고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말한 느낌이 뭔지 알 거야. 서양식 개인주의의 표본이라고 한 게. 아, 자기 하고 찍고 싶은 것들 막 찍는다. 막 북한도 갔다 왔어요.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해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바트는 막이 주요 타겟층이 얘네는 이거 좋아하니까 난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야 전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서 진짜 동아시아 역사나 뭐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덕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찍어.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뭐좀 약간 그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도움을 또 저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뭐한 주제만 계속 파야 된다. 뭐이 채널에는 한 주제만 계속 파야 된다. 아그 전략적으로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좀 그거의 틀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아뭐한 채널에 뭐 다양한 뭐 기사식당처럼 뭐 이렇게 하는 채널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전문점만 있는 게 아니라 메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김밥천국 같은 데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난 그런 걸 만들고 싶어. 나내 성향도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나도 이거 하나는 쇼폼 채널 하나는 이거만큼은 진짜 분리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더라도 한 채널에 이렇게 통합시켜도 크게 족가락 마이싱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생각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다들이 가성비 추구하고 얘기가 또 이쪽으로 샜죠. 다들 다 가성비 추구하고 다 이러니까 그 레퍼런스 따라 했는데 그 레퍼런스를 만든 그 원작자 걔만큼 못 된다고 니네가. 퀄리티나 이런 걸뭐 이제 또 나중에 했으니까 또 기술이 발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뭐 어떤 결과물을 내놓겠지. 근데 처음 했다는 그게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남들 안 했던 걸 최초로 했다 이게 되게 커요. 그 최초로 한 애는 이미 그걸로 꿀다 빨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단 말이야 또. 후발주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들 후발주자가 되려고 하잖아. 선봉대가 돼야 되는데 개척자 뭐 선구자가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겁쟁이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뭐 임신 이런 거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뭐 출산 기피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저출산이라 한다고 부들부들 대면서 저출생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네가 제일 병신 같아. 니네 의사로, 아, 그니까, 그, 부모의 의사로 애를 낳는 거잖아. 뭐, 애가 무슨, 뭐, 오투리도 아니고. 지가 나오냐고. 뭐, 애 새끼가 에일리언이야, 씨발. 출생? 어? 에이? 아, 애 새끼가 에일리언처럼 태어나는 거면 출생이라고 할 만해.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 어? 무슨 니네 뭐 페이스어버한테 이거 당하고 나서 뭐
애가 뭐 배에서 막 갑자기 뭐 지가라서 배를 까배 갈라가지고 까고 나오냐? 뭐 에일리언이야 애가? 그러면 저출생 맞는데 애가 출생을 출산이 맞아요 님들아. 어? 이거 이건 좀 너무 갖고 출생이든 출산이든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자유인데 당신들 그 논리대로 하면은 출생은 에일리언 에일리언들이 이렇게 숙주 까고 나오는 게 출생이고 출산은 이제 부모의 그 의사로 이렇게 애를 낳는 게 출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논리면 그러니까 이상한 거쳐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논점을 못 잡잖아. 그냥 그게 핑계야, 핑계. 다른 데로 이제 논점 흘리기. 근데 저는 저출산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야, 이 화상아. 어? 이게 무슨 뭐 인간이 에일리언 새끼들을 잉태해요? 그래서 출생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애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거잖아. 출산의 주체가 엄마잖아.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출산이 맞아요. 아이고 출생이라 해도 뭐 출생이라 쳐. 이거 좀 겁쟁이가 되지 맙시다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결국에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DNA를 남기는 게 가장 큰 소명이고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해요. 인간은 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그게 참 문제, 딜레마야. 딜레마인 것 같고. 일단 요약하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출산 사회가 된 이유는 이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원래 농촌에서는 잠깐만 내정지 죄송. 농촌에서는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시대 유교사상 이 베이스에서 이 사회에서 곧 아이는 내가 낳는 아이가 또 장성하면은 집안의 노동력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파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남아선호 사상이 생긴 이유.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다. 왜냐면 며느리 되레들이잖아. 다른 집 며느리 되레들이잖아. 딸내미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계속, 우리 촌락에 계속 남아서 우리 촌락을 위한 노동을 할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남자애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 남자애들 있으면 오히려 또 걔가 결혼하면 다른 집안에서 또그 며느리 되고 새로운 노동력을 데리고 올수 있는 거 아니야. 집안일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간 나라였어요, 조선은.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세속화가 되고, 그러니까 유교라는 어떤 그 가치가 진짜 옅어졌죠. 빠르게 세속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속세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도시에서는 제가 앞서 말했듯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가계의 적자라고요. 애가 이렇게 장성해서 독립하기 전까지. 근데 우리나라 사회 특성상 내가 또 말을 20살이라고 했지. 그 20살은 미니멈이에요. 요즘 애들 뭐야 30살 때까지 자취 한번안 해본 애들 많단 말이야.
계속 그 집안에 종속이 돼 있어요. 그것도 왜? 왜 집안에 종속이 되나? 애 잘못이 아니야. 애가 독립성이 없어서 그게 아니야. 애가 독립성이 없는 요인이 뭐냐면 그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그거야. 계속 그 부모님 집에 구심점이 되고 그 바운더리에서 못 벗어나는 그 조선시대의 그 분위기가 조금은 남아있어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 압축성장 때문에 이런 조선시대 유교 문화 약간 이런 게 약간 남아있는데 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 개인주의로 살아야 개이득인 뭐 이런 분위기야. 또 결혼하면 또 뭐 아니 끝도 없어요. 이거 진짜 다 설명하려면 이렇게 좀 시간 걸리더라도 편지 깔끔하게 해서 보내야 돼. 근데 나 이거 아마 올릴 거예요. 이거는 당장 올릴 거야. 여기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잠깐 까먹었다. 잠시만 조금만 생각해 볼게. 제가 방금 끝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가장 큰 요인이 또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 또 그 양가 부모님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유교 사회의 잔재야. 이 며느리감 뭐 신랑감 혹시 어떤지 옛날에 뭐 조선시대야 그렇겠지. 조선 이 상민 집안 기준으로 할게요. 남자는 이 꼬치 힘씨고 혹시 뭐 이것도 리포트 데드리포트 이거 잘 될 것 같은 물건 이렇게 후쩍후쩍 잘 될 것 같은 그런 남자 우리 딸내미 정도야 이렇게요. 보쌈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진 그 지압이 상을 원했던 거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또 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보잖아. 어떤 경제력이나 또 그 남자의 집안 이런 거 다 따지잖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며느리가 애 순풍순풍 잘 낳을 상이고 애가 참하고 착하고 괜찮다. 우리 집안 그 뭐냐 여사가 참 지랄 맞고 이런데 이 여사 가스라이팅도 다 견뎌내. 이런 참한 며느리다. 좋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또 며느리감도 뭐냐 또 집안 보잖아. 애 며느리감 직업을 또 보잖아. 마찬가지 남자 마찬가지로 남자 직업 보잖아. 결혼의 난이도가 매우 높단 말이에요. 진짜로. 잠깐만 이거 아씨 세로로 했네. 다시 말할게요. 그 결혼 얘기 또 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데 아 진짜 아 이거 그냥 세로로 보낼까?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결혼 또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야. 이게 결혼은 또 조선시대 유교 사상 이 바이브가 아직도 남아있어. 결혼 문제만큼은. 그 우린 또 이제 지금이야 연애 같은 경우는 선세쿠사 이게 또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북미 쪽 문화권은 선세쿠사 커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미권 문화에서는 한번 자보고 이제 얘네는 그 데이트하고 이런 거 이제 썸이고 한번 자보고 결정하는 거야. 진짜 그 진짜 얘랑 그 진하게 연애한다 우리 이제 연애한다 우리 커플이다 이거는 자보고 결정하는 거야. 근데 우리 결혼만큼은 애 낳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다 사고라 하잖아. 결혼하기 전에 애를 뵈면 사고 쳤다 이러잖아요. 속도 위반. 근데 다들 이제 애 낳기 전에 진행해야 될 게 결혼이에요. 근데 결혼이 집안과 개인과 개인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국가들처럼 이 동아시아 사회, 특히 유교 사상을 강하게 받은 나라들은 집안 대 집안의 만남이라고 결혼이. 그러니까 그 결혼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렇게 세로 모드에서 말했듯이
옛날 뭐 조선시대야 뭐 이렇게 볼수 있어. 상민 집안 기준입니다. 뭐 남자는 뭐 이렇게요. 대두리부터 이거 잘들수 있는 뭐 물건 훌쩍훌쩍 다잘 들고, 우리 딸내미 목삼해서 이렇게 침실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정도의 그런 개지압이상. 뭐 이거면 됐다. 이거면 오케이야. 아니 뭐 호랑이 이빨 정도야 뭐 자기 죽더라도 호랑이 이빨 정도야 아우창 때려가지고 뭐 하나 날려 보낼 수 있을 정도, 뭐이 정도면 된 거야.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며느리가 뭐 우리 시어머니 댁 우리 여사가 성격 참 지랄 맞고, 그래 뭐 거의 뭐 TV에서 보이는 뭐 전원주 여사님 뭐 그런 이미지야. 실제로 전원주 여사님 잘해주신다고 해요, 며느리들한테. 근데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막, 시어머니 가스라이팅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멘탈 상태. 또 뭐, 집안일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잘 해내가는 그런 거, 뭐, 애 순풍순풍 나올 수 있는 뭐 어떤 피지컬, 뭐 이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아. 이게 상대 집안 뭐 사돈 어르신 뭐 직업 이런 것도 다 따진다니까? 그 사람들 재산 뭐 집안 뭐 상태가 어떤지 뭐 따진다고. 나뭐그 이제 아빠 친구 아들 최근에 결혼했거든요. 그뭐 나는 안 궁금한데 다 듣게 되더라고, 우리 아빠한테. 뭐 그쪽 이제 와이프가, 제그 친구 와이프가, 아빠 친구 아들 와이프가 또뭐온 집안이 뭐 서울대 출신이래요. 완전 난그 결혼식 참석도 못했어. 근데 그걸 듣게 된다니까? 건너 건너서?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이렇게요. 뭐, 시 프로필을, 프로파일, 이거 뭐, 이거 개 꼼꼼하게 본다, 이거야. 그, 뭐, 온 동네방네 소문까지 다 나. 또 그, 사위감, 또 며느리감의 뭐, 직업도 보죠. 그 밑도 끝도 없어, 이런 거다 따지면. 야, 이거 다, 진짜. 진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혼종이야, 혼종. 이 개인주의 사회가 되는데, 우리 세대들은 그 윗세대 혹은 그 윗세대의 어떤 가치관들을 잘 따르는 추종자들은 아직 그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뇌리에 박혀있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헬창 형님들 진짜 쉽게 이해하실 건데, 헬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스테로이드 빨고 성장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야. 꼭 자지가 안 서는 거야. 그냥 뽕 아래 씨 정자고. 스테로이드 먹는 자지 안 서는 거 맞아요, 근데? 근데 여튼 뽕 아래 정자가 다 없어지는 거야. 뽕 아래 슈링크가 되는 거야, 그냥.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왜 스테로이드 빨고 헬스해가지고 단기간에 성장한 거예요. 그니까 부작용들 생기는 거. 그래서 저출산 이거 부작용 생기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이 내용들을 이렇게 더 풍부하게 설명한, 그리고 더 깔끔하게 편집한 이런 내용들로 영상을 찍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난 연애 언제 하지? 아, 그 제가 부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결혼 집안 대 집안 만남할 때 다들 자기들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고 상정하고 만나잖아요. 그니까 양반 집안의 기준은 또 다르단 말이야. 제가 말했던 그 상민 집안 기준은 뭐 애가 성격이 좋고 착하고 몸이 튼튼하고 뭐 그런 것들만 봤겠죠. 근데 양반들은 그런
뒷배경을 따지고 만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 다 뭐, 자기들 성씨가 뭐, 어디 뭐, 뭐, 죄 같은 경우도 뭐, 맨날 뭐, 유씨 양반이지 이러거든요? 그, 경로당 인싸 성씨예요. 문화류 씨.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따지는 세대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산다고요. 우리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 우리 MZ 세대들, 뭐 앞으로 어른이들 알파 세대들 다.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참 힘들다. 이거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자기 집안이나 뭐 자기들 어떤 가족들을 귀족으로 상정하고 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진짜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전 이걸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론의 이름은 바로 로열 젤리 이론입니다. 여왕벌이 아닌 개체들도 로열 젤리 처먹고 자라서 그래요. 이거 진짜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좀 그냥 진짜 보편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어떤 그런 시선에서 봐도 얘는 일벌이야, 그냥. 드론이야, 드론. 근데 애를 퀸비로 만들어 버린 거라고. 이 사회 분위기나 뭐 어떤, 응? 고도 압축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니까 애를 여왕벌로 만들어놨는데 여왕벌 비실비실해. 애 여왕벌 상태가 안 좋아. 아 근데 그래도 뭐 이미 뭐 투자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아깝잖아요. 그걸 다 회수는 못하더라. 또 자기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무 남자나 잡아가지고. 아, 이게 뭐저 이거 로열 젤리 이론은 좀 약간 여성분들 포커스로 두고 만든 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 남자나 잡아가지고 솔직히 애 낳아갖고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뭐 2세가 뭐그 유전자 짬뽕이 잘 돼가지고 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계속 그 각도기만 존나 재고 있다고. 내가 앞에 말했던 그 있잖아, 개인주의인데 존엔 겁쟁이 개인주의야. 응? 개인주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서양 양놈이라 해서 미안한데 이제 양인들은 어? 서양 성인들은 이제 겁쟁이가 아니라고, 다 파이오니어라고. 그 개인주의의 어떤 그 결이, 남들 안 가고 싶어 하는 게막 굳이 찾아가고 이런다고. 대가리 깨져보고. 우리는 다 방금 말했듯이 레퍼런스 찾아가지고 그거 쫓기 바쁘잖아. 그것도 가장 잘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돼요? 그걸 따라한다고. 근데 원래 따라하는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 진짜 그거 오래 전부터 느껴가지고, 저는 좀 어린 나이에 그걸 느꼈어요. 제가 진짜 남들보다 딴건다 느린데, 딴건다 느리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남들 가는 길 똑같이 따라가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진짜 너무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진짜로.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사는 것 같아도 머릿속이 이렇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 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좀, 아, 난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좀안 됐다. 약간 나는 좀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해외 텄어야 됐다. 근데 이게 못, 저도 겁쟁이여서 못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좀다 잡아보려고 해요. 그냥 워홀 갈 용기도 없었어, 나는. 진짜 나는 오히려 그뭐 결혼정보사에서 워홀 갔다 온 특히 여성분들 막 등급이 내려간다는데. 그것도 좀, 제 생각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매도하는 것 좀, 약간 조금 그런 것 같아. 너무 피프레임 씌우는 거, 뭐, 혹시 뭐, 원정 뭐, 그걸 했다. 뭐, 성매매를 하고 온 애들이다.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양남, 흑남, 말이 됩니까? 그냥 자기 이거는 소신발언 할게요. 이거는 진짜 그, 왜, 워홀 갔다 온 누님들 진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아, 자기 그냥 경험 쌓고 싶어서 간 거잖아. 그러니까 경험의 폭을 넓혀야 되는 게 저는 그 인생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워홀 갔다 온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내려치게 하는 것 좀 그거는 좀 그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보다는 적어도 이역만리 타국 가서 그래도 어떻게 좀 색다른 경험 해보겠다고 나간 사람들이라고. 아무튼 좀 약간 또 다른 주제로 또 급발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재고 따지고 하는 이게 참. 그래서 모든 걸 다 재고 따져서 결혼했는데 그게 최적의 해였나요? 여러분한테? 아니죠? 씨, 뭐 퐁퐁남, 어? 씨, 맞잖아, 어? 다, 이거 이혼율 뭐 존나 높고, 뭐 퐁퐁남 뭐 이런 막 나오고 뭐 그렇게 막 따져가면서 결혼했는데 최적의 해가 아니잖아.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예, 나중에 이 내용들 좀 종합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